손질보증서가 위조된 짝퉁 부품들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의 가동이 중지됐는데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 같은 최신형 원전 6기에도 이 검증 서류가 위조된 핵심 부품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것과 같은 똑같은 모델에도 짝퉁 부품이 사용됐는데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뻔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1, 2호기. 국내에 21번째와 22번째로 건설된 최신형 원전입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원전에 불이 날 경우 소화수 펌프형 제어반이 작동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인 소화수 펌프형 제어반이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원전 부품 제작사인 D사는 공인 안전시험을 받지 않고도 안전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기기 검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돼 안전시험 통과가 어려워지자 기기 검증 서류를 위조해 납품한 겁니다. 미국의 지정연구소 측은 해당 부품의 안전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이달 초 공식 통보해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부품이 신고리 원전 1, 2호기 외에도 지난 7월 준공된 신월성 1호기,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2호기에도 설치됐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고리 원전 3, 4호기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기로 결정된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하려고 뭐 견적을 냈습니다. 그뭐 거기 제품을 우리가 뭐 수술을 하려고 뭐 견적 내는 건 있는데 뭐 수술된 건 아닙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 등 짝퉁 부품이 설치된 원전 6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내 원전 28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기에 짝퉁 부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짝퉁 부품은 원전 안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